예,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K플러스 연합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오늘 현장에 참석하시기로 하셨던 많은 사업단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신 온라인 접속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줌으로 접속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여기 이 현장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준비되었으며 오늘의 회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학술대회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사업단은 지난 8월 25일 첫 만남을 갖고 학술대회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실무자 오프라인 모임과 12월 두 차례의 실무자 온라인 모임을 통해 오늘의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인 협업체배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사업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의 5개 사업단이 본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저희 5개 사업단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연구 아젠다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의 아젠다를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메가 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 텔링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계시고요.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는 21세기 신동북아 글로컬 컬처럴리즘, 문화 지형도의 재구성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는 화해와 공존을 위한 접경의 인문학 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러시아 인문공간의 재인식, 러시아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러시아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오전 4개, 오후 4개, 총 8개의 패널로 조직되어 있으며 모두 해서 26분의 선생님들이 발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회의 과정은 녹화 후 편집 과정을 거쳐 추후 각 사업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막 행사와 오후 4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3부 라운드 테이블 및 폐막 행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빠짐없이 3부 라운드 테이블과 폐막 행사에 줌으로 접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감독님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좋은 날 5개의 인문한국사업단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이렇게 5개 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 외대 국제지역연구원 HK사업단이 주관하는 근본 학술대회는 오늘날 이공계가 주도하고 있는 아카데미아에서 인문학의 진정한 역할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학술회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지구촌을 휩쓴 COVID-19 팬데믹,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의 문제, 이러한 와중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역학관계, 이 모두 인문학적 솔루션, 특히 문화횡단적 교류협력에 대한 전략적 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북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호 교류협력과 정체성 확보라는 난제에 대해 인본주의적 비전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애쓰신 5개 인문한국사업단 여러분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본부장이신 이강재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축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재입니다. 먼저 오늘 아시아 문제를 주로 주요 아젠다로 하고 있는 여러 HK 사업단이 함께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문한국 HK 사업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5,200억 원 이상의 연구비가 지원되었을 정도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규모가 큰 만큼 성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문학 지원은 당장의 성과를 말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따라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0년 이상의 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단에서는 이미 연구 내용에 있어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인문학과 HK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HK 사업은 이미 성공적인 학술 지원 사업이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HK 사업단과 관련된 많은 요구 중에는 유사한 관심 분야를 다루는 여러 사업단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를 기획하고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개 사업단이 함께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HK 사업 그리고 HK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연구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구 아젠다가 아시아와 관련된 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20개 이상의 연구소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HK 사업단이 아시아 문제에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 국가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생각해보면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아시아와 북방, 문화 접점의 확인이라는 연합학술대회는 아시아의 정책성 그리고 아시아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사업단이 연합하여 개최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사업단이 서로 연합하여 계속 이와 같은 학술대회를 개최해 나가다 보면 갈수록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모든 분들께 한국연구재단을 대표하여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연합학술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라면 활발하게 대외 학술 교류를 하셨을 분들에게는 더욱 답답한 기억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군분투하는 사이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 시스템과 높은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우리 공공외교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역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가 인문한국지원사업연구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라면 활발하게 대외 학술 교류를 하셨을 분들에게는 더욱 답답한 기억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군분투하는 사이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 시스템과 높은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우리 공공외교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역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가 인문한국지원사업연구소로 선정된 것과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환경조성, 북방과의 초국적 협력, 문화적 접점에 근거하는 한반도 유라시아 문명 공동체 등 오늘날 우리 시대의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방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매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한계를 노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포럼과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고 경제협력을 약속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열매를 맺은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이고 돌발적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류협력의 차질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술문화교류는 비교적 자유롭고 독립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합학술대회와 같이 북방과의 문화적 접점 확대를 모색하고 연구하는 일은 향후 중장기 차원에서 북방과의 교류협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초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는 한노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한 해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국이 함께 계획한 많은 기념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알리고 해외 유수기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인들과 한국을 이어주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고 대면 접촉 위주의 국제교류가 대부분 연기 취소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청사기 러시아 전시회를 온라인 전시로 대체하여 러시아는 물론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경이 봉쇄되고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북방 지역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 문화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고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내재된 위기 극복 DNA를 또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야말로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이 더욱 절실하며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번 학술대회와 향후 심도 깊은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통일 한반도와 북방협력의 미래를 밝혀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술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개막식을 마치고 일부 학술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속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오후 3부 라운드 테이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